일단 연기하는 것이 직업이고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의 반보다 훨씬 더 이상을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왔고, 이게 약간 양면적인 측면이 있어요. 굉장히 다른 환경에 다른 인물들을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과연 난 누군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그럼 나 진짜 과연 나는 어떤 캐릭터를 가진 어떤 사람인지라고 약간 내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기도 하고, 또 한편으로는 결국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인물들을 연기하면서 그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의 영향들을 또 받아온 결과물이 지금 내가 되는 것인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, 여전히 그런 것도 되게 혼돈스러운 상황인데, 서로 계속 유기적으로 관계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. 내 안에 또 저런 면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고, 또 원래 나에게 없었지만 저 인물을 연기했기 때문에 나한테도 또 새롭게 생긴 어떤 측면이 생기는 것 같고, 뭔가 유기적인 관계로 내가 연기해온 인물들과 그리고 원래의 내가 그렇게 섞여서 살고 있는 거죠.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. 확실히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이 나한테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은, 내가 이 일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건, 왜 누구나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. 자기가 개인적인 일로 굉장히 너무나 숨쉬기도 힘든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시간이 누구나 살면서 있을 수 있잖아요. 진짜 잠도 안 오고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다가 술로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촬영이 생겨서 촬영장에 가서 촬영장에 갈 힘도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는데, 쓰러지지 않는 것이 다행이에요. 조금 한 열흘 만에 촬영을 하는데 카메라 그리고 롤링 액션 하는 순간에 숨이 그때 처음으로 시원하게 쉬어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. 그리고 나도 모르게 되게 오래간만에 느끼는 그런 어떤 자유로움, 약간 그런 걸 느끼면서, 내가 나한테 있는 고민, 이병헌으로서 있는 고민이 있을 때는 그런데, 누군가의 캐릭터를 쓰고 내가 잠깐 그 사람이 됐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느껴져서 되게 정말 특이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.